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픈 사람들을 IT 기술이나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면 얼마나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이랑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혹은 뭐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전산, 그때는 뭐 디지털이라든지 뭐 IT, 빅데이터 이런 개념이 거의 없을 때이기 때문에 풀 전산화된 병원을 만들면 그게 굉장히, 센세이셔널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03년에 분당병원은 아시아 퍼시픽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은 그건 공식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전 세계 500병상 이상의 제너럴 병원 중에서는 첫 번째로 종이가 없는 병원으로 열게 됩니다.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슨 해외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외래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병원에서 못 보고 입원 환자는 거의 안 보고 지금 이 IT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뇌전증 환자가 저희 병원에 한 2,000명쯤 제가 데리고 있거든요. 저희 병원은 모든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 플랫폼 위에 올려놔요. 이네 가지를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코어 에센스, 뉴 시스템의 코어 에센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. 그 중에 먼저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특히 약물이나 이런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의사나 간호사가 할 때, 나는 예전에 특정 약을 먹었을 때이 선생님이랑 상관없이 응급실에 뭐 연락해서 뭐 때문에 왔는데 특정 약을 먹었는데 내가 거기에 되게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어. 그러면 그와 똑같은 약 혹은 유사한 약은 절대로 이 환자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내가 줘본 적이 없으니까 10년, 5년 전에 응급실에서 있었던 그 이벤트는 저는 몰라요.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처방을 낼 수도 있죠. 이거 제가 처방 낼때 스크린을 한번 뜬 건데요. 시스템이 너 이거 하면 안 돼, 이거 하면 안 돼, 이거 하면 안 돼, 이거 다 적어주는 거예요. 어떤 노 교수님이 약을 통상 용량의 한 4배쯤 주는 경우가 있어요, 가끔. 근데 그러면 지금 같으면 시스템에서 왜이 환자를 통상 용량의 4배를 줬냐? 그러면은 내가 판단할 때 4배를 줘도 이 환자한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쓰지 않으면 시스템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데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못해요, 저희가. 선생님, 왜이 환자한테 약을 이렇게 0 하나 더 주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. 그냥 그대로 처방 나가면 진짜로 환자가 과용량을 처방받은 일들이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고. 두 번째는 뭐한 예시인데, 여러분들 신문에서 가끔 우리나라 병원들이 뭐 항생제 오남용이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불필요한 항생제를 쓰고, 뭐 감기로만 가도 항생제를 3개, 4개씩 쓰고, 뭐,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내성균이 생기고 나중에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거다.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, 저희 병원은 시스템이 가이드하지 않은 항생제는 한 줄도 처방을 못 내요.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규모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,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나라라면 AI 헬스케어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 지금 돼 있고 AI 전체에서도 헬스케어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아마도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전체 AI 마켓의 한 3분의 1 정도는 헬스케어로 갈 거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.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시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공감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 공감해. 나도 불편한 거 알아.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이렇게 하면 네 일이 이만큼 좋아져를 본인 입장에서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도 오픈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아수라장이 돼서 그 팀이 이제 24시간 가서 붙어서 서포트를 해야 돼. 수술용 로봇 2대를 카자흐스탄에 수출했다고 합니다.
또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럼 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합니다.